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성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러스트의 꽤나 중요한 주제인 컬렉션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컬렉션은 여러 요소를 그룹화하여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먼저 목차에서 챕터 3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자, 컬렉션은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검색, 추가 및 제거와 같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러스트에서는 주로 벡터, 문자열 및 핵심 앱과 같은 컬렉션을 사용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러스트에서 제공하는 표준 컬렉션 라이브러리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컬렉션을 사용해야 할까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컬렉션은 네 가지 주요 이유로 인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조직화. 컬렉션을 사용하면 개별 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데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이제 컬렉션은 데이터를 동적으로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검색 및 필터링. 이제 컬렉션은 데이터를 쉽게 검색, 정렬 및 필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능 최적화. 러스트의 컬렉션은 메모리 접근 및 할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컬렉션은 프로그래밍에서 핵심 요소로 간주되며 러스트에서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컬렉션 타입을 제공합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러스트의 주요 컬렉션 타입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제 벡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동적 배열로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는 동일한 타입의 요소들을 가집니다. 이제 다른 타입이랑 믹스할 순 없습니다. 벡터는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요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여러 타입으로 표기했죠. 다시 한번 보자면 문자열은 UTF-8로 인코딩된 문자의 연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러스트에서는 변경이 불가능한 스트링 레퍼런스 타입과 변경 가능한 스트링 타입이 있습니다. 문자열은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웹사이트의 텍스트 정보, 사용자 입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시맵. 해시맵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해시맵은 키와 값, 쌍을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컬렉션입니다. 해시 함수를 사용하여 키를 행시하여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Order of One, 즉 특정 키를 사용하여 해당 키와 연관된 값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균 시간 복잡도가 이거기 때문에 뛰어난 성능이 있죠. 이렇게 러스트에서는 벡터, 문자열, 해시맵 등 다양한 컬렉션 타입을 제공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Back to Queue, Linked List 이런 자주 보셨던 것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 우측 예제 코드를 함께 살펴보며 방금 이야기한 컬렉션 타입들이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철수의 나이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 해시맵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시맵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나서 빈 벡터를 생성하고 이 벡터는 스트링 타입의 요소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를 생성하는 것은 다양한 요소들을 동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제 철수, 영희, 민수 세개 문자를 벡터에 추가하고 푸시를 이용해서 벡터의 끝에 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 해시맵을 생성합니다. 이 해시맵은 스트링 타입의 키와 U30이라는 Unsigned Integer 32비트짜리 타입의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름과 연결된 나이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이름에 해당하는 나이를 해시맵에 추가합니다. Insert 메소드를 사용하면 해시에 키, 값, 쌍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벡터의 각 요소에 대해 반복하며 이터를 사용하며 반복할 수 있습니다. 각 이름에 해당하는 나이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get 메소드를 사용하면 해시맵에서 주어진 키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러스트의 벡터와 해시맵을 사용하면 간단하게 여러 데이터를 조직화하고 동적으로 관리하며 빠르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를 통해 러스트의 컬렉션들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인지 알수 있습니다. 다음, 벡터를 좀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벡터는 동적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메모리상에 연속적으로 배치된 동일한 타입의 요소들을 저장합니다. 벡터의 가장 큰 장점은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요소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벡터 생성 및 초기화를 보면 가장 간단하게 빈 벡터를 생성하거나 초기 값을 가진 벡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매크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벡터 요소에 접근하고 수정하기. 벡터에서 특정 요소에 접근하거나 그 값을 수정하려면 인덱스를 사용합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이렇게 0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그리고 끝에 10을 추가하고 0을 이렇게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뮤터블을 사용해야 했죠. 벡터 순회하기. 벡터의 모든 요소를 반복하려면 for 루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벡터의 각 요소를 순서대로 방문하면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자가 리턴되면서 각 요소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벡터 슬라이싱. 벡터의 일부분만 참조하려면 슬라이스를 사용합니다. 슬라이스는 벡터의 연속적인 부분을 참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1 인덱스부터 2까지 익스클루시브하게 슬라이스를 생성했습니다. 벡터 크기 조절 및 용량 관리. 벡터는 크기를 자동으로 조절하지만 때로는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Reserve shrink to fit resize 이런 식으로 고급 벡터 사용법 뭐 벡터에서 요소를 제거하거나 벡터의 일부를 다른 벡터로 이동하는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아래 코드는 요소를 제거하고 맨뒤 요소를 팝합니다. 팝함 수는 벡터의 뮤터블 레퍼런스를 받아서 옵션 t라는 반 안에서 이제 널 체크 필요 없이 sum이면 이제 last element를 이렇게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더 많은 메소드는 공식 문서를 참고할 수 있고 이제 우측 예제는 좌측에 있는 코드를 옮겨온 곳이니 바꾸면서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럼 앞에서 본 반복자 메서드를 좀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이터레이터 트레이터가 구현된 컬렉션들이 제공하는 반복자 메서드에 알아보면 뭐 이터, 이터 뮤트, 인투 이터라는 세 가지 중요한 메서드를 살펴볼 건데 이세 메서드는 각각 불변 참조, 가변 참조, 소유권 이동을 수행하는 반복자를 생성합니다. 먼저 이터 메서드를 보면 이터는 벡터의 각 요소에 대한 불변 참조를 생성하는 반복자를 반환합니다. 즉, 뮤터블이 아닌 그냥 읽기 전용 모드죠. 즉, 벡터 요소를 읽기 전용을 사용할 때이 메서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벡터의 각 요소를 순서대로 출력했었고, 이터 뮤트. 이터 뮤트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터 뮤트는 벡터의 각 요소에 대한 가변 참조를 생성하는 반복자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벡터 요소를 수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처럼 이터 뮤트를 해서 각 요소들마다 2를 곱하는데 앞에 이 스타는 에스테리스크는 디레퍼런스라는 주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투 이터. 인투 이터는 벡터의 각 요소의 소유권을 이동하는 반복자를 반환합니다. 소유권을 이동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는 벡터 요소를 소유권을 이동시키며 처리하거나 다른 벡터 구조로 쉽게 옮길 때 유용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투 이터를 사용해서 이후에는 이제 벡터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이동되어서 참조가 무효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차이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터, 불변 참조, 이터 뮤트, 가변 참조, 인투 이터, 소유권 이동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우측 예제도 좌측에 있는 코드들을 옮겨온 곳이니 바꾸면서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해시 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시 맵은 키, 값, 쌍을 저장하는 컬렉션으로 해시 함수를 사용해 키를 해싱하여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해시 맵은 삽입, 검색 및 삭제 작업에 대한 평균 시간 복잡도가 오더 오브 원으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먼저 해시 맵을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빈 해시 맵을 생성하려면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해시 맵을 불러오고 이렇게 해시 맵 new it 메소드로 작성해서 아니면 벡터를 써서 벡터 투표를 이렇게 키 쌍으로 만들어서 into iter 저기 봤죠? 소유권 이동 이제 맵 키와 value 해서 컬렉션 하면 이제 해시 맵으로 전환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 키값쌍 삽입 및 업데이트 이제 insert를 사용해서 키와 value를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값의 접근하고 삭제는 get이나 remove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뭐 get 할 때는 옵션이 반환되기 때문에 sum 아니면 none이 반환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잘 처리하시면 됩니다. 해시맵 순환. 이제 해시맵의 키 값, 쌍을 반복하려면 for 루프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처럼 뭐 scores, keys 하면 뭐 키만 반복할 수 있고 values 하면 value만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해시맵 작업은 이렇게 contains key, 특정 키가 해시맵에 있는지 확인, keys, value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contains key alice 하면 뭐 true 아닌 false가 true 아닌 false가 반환돼서 이렇게 사용했고 이제 key 출력, 값 출력을 했습니다. 더 많은 메서드는 공식 문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측 예제는 앞에서 봤던 예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제 로스트에서 또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터레이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터레이터는 컬렉션의 요소를 순회하고 처리하는 데 중요한 추상화 개념입니다. 이터레이터라는 개념을 설명하자면, 이터레이터는 데이터 집합을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객체를 의미합니다. 러스트에서 이터레이터는 컬렉션의 요소를 처리하는 데 사용되며 함수형 프로그래밍 패턴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이 이터레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코드의 간결성, 반복물을 사용하는 코드를 더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고, lazy evaluation, 요소를 실제로 필요한 시점에만 처리하므로 이제 메모리 사용량과 실행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포지션, 여러 이터레이터 메서드를 연결하여 작업을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러스트의 이터레이터 트레이트는 이터레이터를 구현하는 데 사용되는 트레이트인데, 이 트레이트에는 next, collect 등의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next 메서드는 이터레이터의 다음 요소를 반환하며 모든 요소를 순회한 경우에는 none을 반환합니다. 여기까지는 파이썬에 되게 비슷한 식을 볼수 있습니다. collect 메서드는 이터레이터의 요소를 다른 컬렉션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벡터 이터해서 각 값들을 컬렉트하니까 두 배씩 한 요소를 가진 벡터가 생성됐습니다. 그 외에도 필터, 맵, 이런 테이크 같은 다양한 이터레이터가 메소드가 있으니 공식 문서를 참고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측 예제는 이터레이터를 직접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 보여도 어떻게 구현되는지 한번 보면 나중에 참고하실 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my numbers라는 구조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구조체는 i32형의 벡터인 numbers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my numbers의 각 요소에 대해 반복할 수 있는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iter, mute, into iter를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이터레이터를 만들 것입니다. 각 이터레이터는 뭐 standard library slice iter, standard slice iter mute, standard vector into iter를 내부에 감싸고 있고, 각각 불변 참조, 가변 참조, 소유권 이전을 지원하는 이터레이터입니다. 각 이터레이터에는 또 이터레이터라는 트레이스를 구현하는데, next 메서드는 다음 요소를 반환하고 모든 요소를 순회한 경우에 none을 반환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메인 함수를 보면 numbers의 vector를 만들고 이터를 부르면 my numbers라는 저희가 만든 struct의 구조체에 반복자가 반환돼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filter 메소드의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filter 메소드를 이용해서 짝수만을 선택한 후 collector를 이용해 새로운 벡터로 모았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filter 메소드는 입력으로 주어진 람다 함수를 만족하는 요소들만을 선택합니다. 즉 x 나누기 2 해서 이제 나머지가 0이면, 즉 짝수인 요소들만 선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이클과 집 메서드를 이용하면 무한 이터레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items into iter 사이클은 items의 요소들을 무한히 순환하는 이터레이터를 생성합니다. 1부터 생성한 1부터 무한히 증가하는 이터레이터와 집을 이용하면 묶으면 각 아이템과 그에 대응하는 숫자가 투필로 이루어진 이터레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이터레이터의 기능들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터레이터를 통해 러스트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그럼 이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해 보면, 지금까지 러스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중요한 컨셉인 해시맵, 벡터와 같은 컬렉션, 그리고 이터레이터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해시맵을 통해 키값 쌍을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법, 벡터를 이용해 동적 배열을 관리하는 법,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사용해 컬렉션의 요소를 효율적으로 순회하고 처리하는 기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러스트에서 데이터를 간결하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도구를 통해 코드를 더욱 효율적이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었죠. 우측은 이제 마무리 문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름과 점수가 주어진 학생들의 정보를 벡터와 해시맵을 사용해 관리하고 평균 점수를 계산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이쪽에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